최근 관세청 수출 동향에 따르면 위스키 시장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로 돌아섰고 작년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익액이 73.1%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홈텐딩 문화가 2030에게 인기를 얻은 탓으로 네이버 검색 기준 위스키를 검색한 비중도 2030 세대가 69%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위스키 시장에서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으니 바로 발뱅이입니다. 구하기 힘들어서 금뱅이라고도 불리는 발뱅이의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죠. 발뱅이는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가 소유한 브랜드로 싱글몰트의 대중화를 이끈 글렌피딕과 자매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발뱅이는 위스키 제조의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직접 하는 장인 정신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정신은 발뱅이의 어벤져스와도 같은 장인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자면 싱글몰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류기의 장인 데니스 맥베이는 64년을 근무했고 위스키의 풍미를 더하는 오크통의 장인 이안 맥도날드는 53년째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발뱅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 바로 데이비드 스튜어트죠. 발뱅이 위스키 제조의 총 책임자, 즉 몰트 마스터인 그는 올해로 근속 60주년을 맞이했고 위스키 업계 최초로 캐스트 피니싱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스키 숙성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오크통, 즉 캐스크는 미국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캐스크와 스페인 쉐리 와인을 담았던 캐스크 이 두 가지로 기존에는 하나의 오크통에서 숙성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하나의 캐스크에서 숙성된 위스키를 다른 캐스크로 옮겨 담아 추가 숙성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니 그것이 바로 캐스크 피니싱입니다. 예를 들어 발뱅이 더블우드 12년의 경우 12년간 버번 위스키 캐스크에서 숙성 후 9개월간 스페니쉬 쉐리 와인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뱅이만의 풍부한 풍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몰트 마스터로서의 장인 정신과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영국 왕실로부터 MBE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MBE는 대영 제국의 훈장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장인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이제 그럼 발뱅이가 이 수제 장인 정신을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알리고 있는지 볼 텐데 주류 업계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 협업을 펼치는 것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2014년 발뱅이는 40년 숙성 위스키를 위해 영국 수제 구두 브랜드 조지 클레버리와 케이스를 제작하기도 했고 이듬해인 2015년엔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 모건 모터 컴퍼니와 협업해 발뱅이 모건이라는 수제 스포츠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발뱅이는 핵심 가치인 수제 장인 정신을 알리고자 다른 업계의 브랜드와도 경계를 허문 콜라보를 진행 중이네요. 사실 발뱅이는 장인과 협업하는 캠페인을 여러 국가에서 전개하고 있지만 가장 진정성 있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 중인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고 발뱅이의 진심이 느껴지는 한국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 번의 손을 거쳐서 이제 최상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거 가는 거지. 그걸 참아내지 못하면 전통 문화 못 지켜. 장인이란 것은 그 하나의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되어먹었어야 되거든요. 그 헛된 생각으로 만든 장인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장인이거든요. 장인의 정신은 저는 그 순간순간 끝날 때까지 그냥 제 혼을 쏟아 붓는 걸 저는 장인의 정신이었거든요. 발뱅이는 작년 발뱅이 메이커스 캠페인을 통해 오칠 장인과 전통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 소반을 제작하는 소반장, 목기 목가구를 만드는 소목장과 대나무 껍질을 물들여 다양한 무늬의 고리를 만드는 채상장을 찾았습니다. 장인들이 오랜 수제 전통 방식을 고수해온 발뱅이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어온 우리나라 장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캠페인인 거죠. 발뱅이는 우리 장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전통과 브랜드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 캠페인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사업가이자 컬럼니스트 마크 테토의 인터뷰로 진행됐는데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발뱅이와 한국의 전통 장인들을 이어주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인들이 대를 이어 젊은 계승자들에게 기술과 정신, 열정을 전달함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발벤이 역시 대를 이어 증류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제작된 장인 에디션 제품들은 공예 트렌드 페어에 전시되었고 발벤이 메이커스 어워즈 시상을 통해서 공예 작가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발벤이 메이커스 캠페인은 올해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한국의 장인들을 찾아와줘서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발벤이는 2018년부터 국내 장인들의 스토리를 전하며 수제에 대한 자부심을 앞세운 브랜드로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위스키 업계에서 수제 작업을 하는 장인분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시절에도 발벤이는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장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많은 애호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위스키 브랜드가 된 거죠. 갑자기 인기를 얻어서 품절 사태가 오고 구하기 힘든 금벤이가 된 것이 아니고 수제 장인 정신이란 브랜드 핵심 가치를 한국의 전통공예 장인들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전달했기 때문에 진정한 금벤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